나 오늘 막대를 꼭 4시까지 오라 했는데? 그러면 나 창문 하고 갈게요. 아니 그러면요. 네. 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 집에 펜 있는데 펜 좀 들면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너 어디 있니? What? What?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맛있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렇지. Where are you? 너 어딨니? 어.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n the kitchen. 뭐라고?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I am in the kitchen.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 in. I'm in the bedroom. In the bathroom. 오케이. 이렇게 떠듬떠듬 무슨 대화가 되겠어. 좀 더 유창하게 해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I'm in the bathroom. 다음.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랬더니? In the yard. I in the yard? 아니야. I in the yard야? I in the yard? 아니라면서 계속 I in the 그러네. I in the. 잠깐만요. I'm in the yard. Yeah, I'm in the yard. I am in the yard. I'm in the yard가 아니고 I'm in the yard. I'm in the yard. 뭐라고? Where are you? 그랬더니 I'm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의 뜻이 뭐예요? Where are you? 너는 어디에 있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where are you가 왜 너는 여기 있니? 라는 뜻인지 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where? 아, 너야? 아니야. 아, 그럼 you는 뭐해? 아, 무엇이야? 아, 그럼 what은 뭐하지? 아, 이건 what잖아. 응? 이건 what잖아. 어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디죠, 어디? 그 다음, you는?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 비동사라 그러는데? 비동사 이다. 이다. 이다, 이다. 있다. 그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 그래서 원래 있다라 뜻이었는데 묻는 문장이니까 있니가 된 거고요. 됐습니까? You are는 뭐야? You are. You are in the room은 뭔 뜻이에요? You are in the room은 뭔 뜻이에요? You are in the room. 그러니까 you are는 너는 있다죠. 네? you are가 너는 있다면 are you는 무슨 뜻이에요? are you 뭐야? 너는 있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채빈이 공부 다 했어? 오케이. where are you 하니까 어? 어디에 참 손 많이 간다. 왜 로그아웃 됐어 또? 네. 오케이. 너는 어디 있니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의 뜻은 어디에 너는 있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동사. 라고 하는데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는 이다. 부엌 안에 이다죠. 그렇죠. 부엌 안에 이다. 부엌 안에 있다. 있다죠. 있다. 여기에 부엌 안에 라는 말이 왔으니까 부엌 안에 이다 보다는 있다가 어울리니까 여기서 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아까 너한테 I in the kitchen인지 I'm in the kitchen인지 그래서 그거야. 저 이거 사이언 앱 없애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